프로축구 삼성이 홈구장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를 떠날 수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강병규 기자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는 삼성 블루윙즈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빅버드를 관리하는 월드컵 재단과 광고 집행권을 두고 마찰이 일자 새로운 홈구장을 찾을 수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홈 경기장 이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드컵 재단은 광고용 LED와 광고 현수막 등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재단이 가져온 광고들은 축구단과 무관하기 때문에 K리그 경기에선 가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재단은 AFC 주관 A매치에선 광고를 가리고 수원 삼성의 홈 경기에선 광고를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수원 삼성 그리고 K리그 경기에만 자기네들의 광고를 갖다가 임의로 광고 수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상도 이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여기에 대한 월드컵 재단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피파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대회가 유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K리그의 광고에 대한 그 저기 권한들은 지금 10개 경기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태가 확산되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빅버드 운영 주체는 팬과 구단이라며 일단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